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서운 병들을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무서운 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무심코 먹는 음식 또는 습관 중에서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바람 음식 또는 바람 습관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서 술, 담배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암세포를 키우는 바람 습관. 그첫 번째는 바로 젓갈을 자주 그리고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이 젓갈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음식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알고 나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인에게는 젓갈이 밥도둑이죠. 이렇게 맛있는 젓갈이 왜 1급 발암물질일까요? 그 이유는 젓갈 속 단백질과 소금이 만나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젓갈은 붉게 보이기 위해서 첨가되는 아질산염이 들어가서 니트로사민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젓갈을 무조건 안 드실 필요는 없는데요. 너무 많이 자주 먹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조금씩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나도 모르게 암세포를 만드는 음식은 바로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질산염이 들어가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역시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적당히 가끔씩 드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많은 양을 너무 자주 먹는 것이 문제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또 발암물질을 줄여서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 링크를 최종 화면과 설명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도 모르게 암을 만드는 음식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인스턴트 과일 주스 또는 카페에 사용하는 시럽 또 여러 가지 인스턴트 과자 등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액상과당이 특히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영상도 이미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액상과당이 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영상도 최종 화면과 설명란에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나도 모르게 암을 만드는 습관은 바로 뜨거운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너무 뜨거운 차나 국물을 자주 먹는 습관인데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90%까지 증가한다는 연결과가 있고요. 또 차가 끓은 후 2분이 채 지나기 전에 마시는 사람들이 식도암 발생 위험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뜨거운 것을 좋아하고 잘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뜨거운 것을 잘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저도 뜨거운 것을 잘못 먹는 편인데요. 가능한 뜨겁지 않게 잘 식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도 모르게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 다섯 번째는요, 바로 직화구이 고기입니다. 2017년에 대한암예방학회가 한국인 맞춤형 위암예방건강수칙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불에 태운 고기를 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그릴에서 높은 온도로 고기를 조리하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었죠. 그 이유는 고온의 불꽃이 직접 고기에 닿게 되면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벤조피렌입니다. 이 벤조피렌은 이미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운 고기는 가능한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 벤조피렌이 불에 태운 고기를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피부를 통해서도 이 벤조피렌이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불에 탄 고기를 먹지 않고 옆에 있기만 해도 벤조피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벤조피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직화구이보다는 두꺼운 불판이나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수육처럼 삶거나 찜으로 해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무서운 병인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꼭 알아두어야 할 발암물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발암물질을 가능한 줄이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